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증시가 새벽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오늘은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또 중요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다시 오늘까지 진행이 될 텐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역대급 IPO 뭐 기록할 거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장하고도 실제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동안 유례였던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가 상장을 하죠. 회사 시총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 사실 1경 이상의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1.5경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고요. 청약 증거금도 보통 첫날에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한 80% 이상의 자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인데 첫날에 이미 32조 원 이상이 몰렸고요. 2위가 그동안 있었던 게 SKI 테크놀로지가 첫날 22조 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날까지 포함해서 한 80조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첫날 32조 원 나온 거 본다라면 오늘까지 합치면 100조 원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청약 증거금까지도 역대 최대치,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뭐 시가총액 100조 이상을 바라본다라는 레포트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상장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회사로 상장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름으로써 사실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과거를 살펴보면 대형 IPO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코스피의 지수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0년도는 삼성생명, 그리고 2014년도는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지금 삼성물산이죠. 그리고 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작년을 보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모두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사실은 기관의 물량, 이 차익거래 성격이 좀 강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었는데,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차익거래는 보통 한 3일 정도면 마감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열흘 연속으로 매도가 나왔죠. 이 매도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 물량을 담기 위한 매도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ETF만 보면 LG화학의 포션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게 되죠.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가장 2차전지 ETF 중에 규모가 큰 세 가지만 따졌을 때도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1조 원 이상의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규로 이 ETF에 투자자들이 몇 조씩 들어갈 가능성이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땐 낮기 때문에 다른 종목 팔아야지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MSCI라든지 FTSE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에도, 그 해외의 ETF를 추종하는 그런 지수에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들어갈 가능성이 뭐 거의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는 전체적인 규모의 이 시가총액 자체는 뭐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회사가 상장 가능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이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이 종목을 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비워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이 불균형을 이루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상장 이후를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바라본다라면은 글로벌 2위입니다. 이 중국의 CATL이 글로벌 1위인 점유율 31.8% 정도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밑을 바짝 쫓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글로벌 1위가 된다는 데는 사실은 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CATL이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20% 좀 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근데 미국 시장을 가게 되면 중국의 점유율이 0이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 국내 3사, 배터리 3사가 거의 미국 시장을 뭐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뒤만 본다라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3사의 배터리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3년 정도 뒤 본다면 70%, 8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시장 점유율 향후에 50% 이상이 될 것으로 뭐 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 CATL에 비해서 점유율은 뭐 낮지만, 중국의 점유율이 CATL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낮지만,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향후에 앞서 나가야 돼. 앞서 나갈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좋은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 1조죠. 근데 지금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는 높지만 향후에 대한 사업 성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또 매도가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심에 대한 영향은 많이 받았었지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고요. 필요한 물량을 다 담았을 때에는 2차전지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관심이 올라갔다. 가장 좋은 주식 상승의 출발점이죠. 관심이 올라가면 투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투심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수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을 받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업 향후 사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상장 이후에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좋죠.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사업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끝이 좀 나고 2차전지 쪽에 투심이 좀 회복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돌아 나올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